그냥 위장약만 드시고 이제 헬리코박터를 제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을 상당수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제균 치료를 꼭 반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레카 내과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은 제균 해야 되나요?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뭐 검진하시거나 뭐 이제 속이 불편해서 이제 내시경 받으셨을 때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나왔다고 결과 받으시는 분들 이제 많으십니다.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뭐 이게 뭐 찾아보면 뭐 발암물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궤양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거 뭐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 많으실 텐데요. 저희가 언제 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균을 했을 때 특히나 이득이 많은 적응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가령 위암이 진단됐다던가 혹은 뭐 위암 전 단계의 위 선종이 있을 때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재균하시기를 저 권해드리고 있고요. 다음으로 이제 소화성 궤양이 있습니다. 가령 뭐 위궤양이라던가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 뭐 그냥 위장약만 드시고 이제 헬리코박터를 재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을 상당수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재균 치료를 꼭 반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이제 혈액암의 일종인 말트 림프종이 있다던가 이제 혈소판이라는 우리 피 속에서 있는 물질인데요. 피가 났을 때 지혈을 하는 기능을 하는 이제 물질인데 이게 감소하는 질환이 있습니다.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재균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적응증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권장되는 적응증들이 좀 있는데요. 이제 우리가 내시경 하면 흔하게 발견되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에도 범위가 넓거나 재균이 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서 이제 내시경상에서 뭐 구조적인 이상이 있거나 뭐 생리적인 원인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 재균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외에도 이제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이 있다던가 NSAID 계열이라고 하는 진통소염제를 좀 장기적으로 투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재균 치료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헬리코박터균은 WHO에서 인정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진 우리 현대의학의 시대에서 재균 적응증이 또 되는데 이제 오래 두어서 좋을 거는 좀 없다고 이제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균이 동정되신 분들은 꼭 이제 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재균 치료가 필요하다면 잘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